여성 호르몬의 생성과 감소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성은 태어나면서 이미 평생 사용되는 남포를 갖고 있으며 8, 9세 무렵 에스트로겐 분비가 시작되고 14세에서 16세 무렵, 즉 사춘기까지 프로게스테론의 분비량이 서서히 증가하며 초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16세 무렵부터 여성 호르몬의 분비량은 증가하여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며 45세 무렵까지 지속되는데 45세경부터 난소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면서 여성 호르몬의 분비량도 감소해 50세 전후로 폐경을 맞이하고 55세 이후에는 거의 분비되지 않습니다.